이어서 필살기 이동우 대표 연결해서 개장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가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하락해서 2,370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대표님께서는 오늘장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미국 증시 반등세 마감으로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은 하겠지만 F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라서 추가 상승세보다는 유지 쪽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주 발표된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치보다 상회했지만 향후 3년간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이 전월보다 둔화된 3.0%로 나왔고 5년간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전망치가 0.1% 낮아진 2.3%를 기록하면서 전일 미국 증시는 다시 반등세로 좀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번 주 중에 13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동월 대비 7.3%에서 7.5%가 전망되고 13일에서 14일 날 FMC 회의에서는 이제 빅스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전에 시장은 관망세와 기대감을 적게 가질수록 오히려 발표 뒤에 시장 안정화되긴 더 수월할 듯한데요. 만약에 지표와 FMC 발표 이전에 상승할 경우에는 오히려 차익 실현 부담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기대감을 크게 가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중국 내 반정부 시위로 인해서 중국 정부의 완화된 도시 방역 지침과 봉쇄 해제가 이어지면서 리오프닝 가능성과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이어졌고 공급망 우려 완화와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 하락을 제한적인 상태로 유지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초반대를 유지할 시에는 시장 당분간 박스권 장세를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이며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는 박스권 하단은 지난주 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2,340포인트 부근이 지지가 예상이 되고 박스권 상단으로는 2,500포인트를 다시 도전할 것으로 보이니까 시장 경제 지표와 FMC 결과 발표 전에 미리 예측보다는 박스권 장세 유념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시장을 주도했던 태조, 이방원 등의 종목이 약세를 보이면서 주도주가 없는 테마주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선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 방향성보다는 지금 방향성도 문제지만 이제 주도주가 아직 좀 부족한 모습인데요. 지난주와 전일까지 시장 하락 변동성이 더큰 상황 속에서도 중국의 봉쇄 완화로 인한 소비 회복주와 리오프닝 관련주는 강세를 이어갔고 이번 주 초반에도 FMC 회의 전까지는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면서 지난주 강세 보였던 업종과 종목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는 이제 강변호텔과 25, 21 등 국내 드라마와 영화가 중국 OTT 방영을 시작하면서 국내 콘텐츠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이어가면서 미디어 엔터 관련주 전반적으로 관심인데요. 그중에서는 콘텐츠리 중앙, JYP 엔터, 에이스토리 등을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로 인해서 공급망 우려 완화로 대중국 수출이 20%에서 30%대를 지속해 왔던 의료기기와 에스테틱 관련주들도 실적 대비해서는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는데요. 관련주로서는 메디아나 오스템 임플란트, 메디톡스 등을 관심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삼성그룹의 인도 시장에서 1, 2위 통신업체와 5G 시장 수주 계약, 그리고 미국의 버라이즌과 통신 협약, 그리고 국내 주파수 관련 할당 취소와 재계약 등으로 인해서 5G 관련주 등 통신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인데요. KMW, HFR, 서진 시스템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엔 시장에서 주목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금일 13일 소비자 물가지표 둔화세, 그리고 13일에서 14일 열리는 12월 F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의 결과가 확인이 되어야지만 시장은 확실히 안정화될 모습을 좀 보일 것 같고 그전에는 이제 변동성이 나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너무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할 듯합니다.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 전에 미리 상승세가 오늘 나와버린다면 재차 차익 실현 부담이 더 크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FOMC 회의에서 빅스텝이나 금리 인상 속도를 보고 행동하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어차피 시장 고점을 돌파할 호재가 없는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빠른 반등세를 추격하기보다는 답답한 장세 속에서 종목별 순환매 공략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중국 내 위드 코로나 가능성으로 인해서 공급망 우려 완화와 중국의 소비가 살아난다는 점에서 시장 하락에 대한 제한도 확실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반복한다는 생각으로 시장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일 시가 상승 출발과 장중 급등 시에는 시장과 종목의 일부는 현금화하셔서
시장에 다시 변동성에 대비하시는 현금 흐름을 조금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FOMC 회의 전까지는 소비의 복주, 미디어 엔터, 헬스케어나 바이오 제약 쪽 예, 개별주와 테마주 위주로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고요. 업종으로는 5G 관련주와 IT, 2차전지 포함해서 자동차 장비주들은 FOMC 회의 결과를 보시고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동우 대표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